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종목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이제 동사의 이제 사업 모델이 이제 최적화된 이제 거버넌스로 이제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이제 개별 사업 성과를 이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국내 3위 온라인 커머스 업체로 이제 레벨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향후 1년간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25일이죠. 한 달 전쯤에 이제 구독 사업 브랜드인 이제 T우주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31일부터 이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이 T우주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그리고 식음료, 뭐 디지털 서비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 반려동물 꽃까지 이제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사와 제휴해서 이제 그동안에 존재하는 구독 서비스와는 이제 차별화된 이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3,300여 개의 이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아무래도 SK텔레콤은 국내 1위의 이제 통신 사업자죠. 이미 3천만 명의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가입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제 높은 마케팅 효율도 이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이후 이제 지주사 역할이 강화되는 이제 SK 스퀘어가 이제 가치 향상을 이끌 전망으로서 이제 분할 후에 이제 양 회사의 이제 합산 시가총액 범위가 적게는 21조에서 많게는 28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추세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뭐 상승이나 하락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죠. 딱 정확하게 28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요 가격대가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는 33만 9,500 원으로 34만 원이 이제 조금 한틱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요 부분이 지금 시장 상황이 뭐 헝다 이슈다 뭐 아니면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뭐 셧다운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 자체는 밀리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은 신고가 충분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한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SK텔레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